잠깐만이에요? 그러면 오는 거예요? 전화를 해볼게요. 전화해봐. 왜 전화 안 받는데? 언제? 삐지신 거 아니야? 설치하고 진짜. 어머나. 가버렸나? 가도 직권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? 또 가지러 오나? 아니 설치해놨으니까 내일 가지러 오겠지. 내일요? 해봐요. 아니 지금 내 왔다. 궁금해. 왔다. 아, 전화 왔어? 여보세요. 왜요? 너 목소리 왜 그래? 극장 왔어요. 야, 너 또라이지 너. 이걸 설치해놓고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어.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. 야 그럼 찾아와야지 연락하고. 야 그런데 극장 간 건 좀 이상하지 않니? 야 너 극장 진짜로 극장 가 있다고? 예 저 없이 그냥 재밌게 잘 노시는 것 같아요. 너 어디야? 너 양양이야? 아니 서울에 올라갔어. 양양 극장에 있어요. 양양 극장에 있다고? 와 얘도 정말 특이한 애다. 독특하구나.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. 아 그래? 그 알았어 그럼 그거 빨리 보고 일로 와. 같이 저녁 먹자. 네 형. 그래? 가정 잡으러 갔다 그래 가정. 어?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형 못 잡아올 수도 있었고. 잡아온 데? 못 잡아올 수도 있었고 내 말을 못 해. 뭐 이런 애가 다 있나. 아니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왜 극장을 가고 우리를 찾아와야지. 안서 언제 오실 것 같아? 저희도 사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물놀이하러 가셔가지고. 그러면은 나 갔다 오르고 내가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재밌게 딱 치고 딱 나는 그냥 갔다 수영장 문 닫기 전에 갔다 오고 전해주세요. 야 일로 와 가자. 여기도 같이 가야지. 모밀 먹으러 왔다고 전해주세요. 모밀. 기다려. 왜 전화 안 받는데? 저 극장 왔어요. 야, 너 또라이지. 또라이 아니냐고 욕 먹었어. 아 괜히 극장에 나오겠네. 이게 소금소금 돼야 돼.